2024년 6월 1일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열린다. 이 달은 조국을 지키고 민족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 희생한 모든 영웅들을 기려주는 달이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공헌에 감사를 표하고 미래 세대에게 전승하는 가치들을 되새기게 된다. 다양한 이벤트와 기념식이 열리며 국민들은 호국 보훈 정신을 되새기고 다시 한번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몰 군경 및 보훈 대상자들을 위한 특별 행사들도 열렸고 전시회와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다. 이달을 통해 우리는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은 영웅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또한 우리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현역 군인들에 대한 존경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된다. 호국 보훈의 달은 우리에게 자부심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이고 앞으로도 이 소중한 가르침을 따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민으로 남을 것임을 다짐한다.